네, 발표를 앞둔 지표들, 미국의 PCE 물가 지표라든지 중국의 제조 PMI, 이 시장 전망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후에 나올 시장의 반응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 네, 전해드렸습니다. 앵커의 시선이었고요. 월과 월부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앵커의 분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요, 전일장 흐름 통한 시장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창원 헤르메스 딱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짱 저 영 힘을 못 내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3일 3거래일째 하락 마감했는데 네네. 다음 주에는 뭐 모멘텀이 좀 나올 게 있을까요? 뭐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시장의 금리와 그쵸. 또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런 금리, FOMC에서 생각한 금리가 다르거든요. 네. 사실상 그쪽에서는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PCE 지표가 높아지게 되면 최근에 뭐 영국이라든지 기타국에서도 긴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네.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결국엔 기술주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이 된다라는 거는 기술주들에겐 크게 좋은 현상은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해 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 줍니다. WHO가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내달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다는 소식에 시간 외 일부 당류, 설탕 관련주가 동반해서 올랐는데요. 경인양행, 네오크레마, 보락이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경인양행 9.83%, 네오크레마는 6.14%, 보락은 5.52% 오른 모습입니다.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 두 자릿대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 알루코 눈에 띄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5%대 오른 모습입니다. DB하이텍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DB그룹주도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지수사인 DB도 강한 상승 탄력으로 오르면서 특히나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확인해 보시면 4.2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아스파탐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사카린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경인양행, 네오크레팜, 보라까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자, 시간의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알루코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유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많이 있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압출품을 제조하는 회사하고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이제 차량 경량화라든지 뭐 마그네슘 관련주로도 좀 엮이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트리거를 좀 끌어낸 거는 이제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금지 이슈가 좀 주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구리 쪽 같은 경우도 엘니뇨 현상으로 이런 광산에서의 생산이 좀 차질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선물 가격도 상승력이 나왔고 이 현물 주식들도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 이 과거에도 니켈 부분을 조금 수출 제한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자국의 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알루미늄 쪽 보크사이트 쪽으로도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게 한번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 부분 좀 오래 진행이 됩니다. 물론 뭐 이 인도네시아가 뭐 1, 2위 기업 그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6위 정도로 생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공급단에서의 좀 이슈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경량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의 활용도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이슈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 이슈는 뭐 알루코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폭스바겐 산하의 파워코가 이제 그 좀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자재 관련된 이벤트가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또 추가적으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설립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알로코가 지난 5월 16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쪽으로의 신사업을 발표를 하고 거기서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관련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좀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돈 공시의 매출 규모를 보시면 전년 전체 매출 대비 29%로 작은 규모는 아닌데 이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일단 SK온 헝가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닥권에서의 이런 상승력 부분에서의 좀 급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시간에서도 한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격이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좀 접근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해당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좀 정해보면 될까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시간에 급등한 거를 쫓아가기보다는 차분하게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아보자라는 관점으로 4,450에서 4,800원 라인으로 좀 설정을 했고요. 만약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고 만약 꼬꾸라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한번 도달할 거여서 그 이후의 시세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잡았을 때 목표가는 5,400원입니다. 아마 지속적인 좀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가격대에서 접근했을 때 손절 라인은 4,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거래량 동반한 첫 번째 이 양봉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로코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매수가 4,800원 이하에서 목표가 5,4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와 일부 IT 업종 등에서 선별적인 주도 테마가 버티면서 하락폭을 좀 제한했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1,570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의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였고요. 기관이 SK하이닉스를 520억 순매수하면서 어제장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의 쇼핑 리스트입니다. 하반기 아시안게임이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임 대장이죠. 크래프톤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5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역시나 275%의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화재도 11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슈에 외국인이 움직이면서 11거래일 연속 사들인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SD 엔진, 현대오토에버, 화신도 외국인이 적극 매수에 나선 모습이죠.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실적 고성장 열차에 탑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각각 7거래일, 3거래일, 2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먼저 K-뷰티, 패션 업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한국콜마, 한세실업, 코스메카 코리아의 성장성을 주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21거래일, 14거래일, 8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반도체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 심텍을 사들이는 모습이죠. 각각 8거래일, 5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이제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중장기 목표를 좀 달성을 했고 관련된 이제 공시가 나온 다음부터 좀 주가의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중기 매출액 목표가 공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에 3조 원이고 27년에 5조 원입니다. 이 성장폭이 굉장히 좀 빠른 상황이고 중기 투자 목표도 5년 동안 약 1.1조 원까지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 리포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보수적인 목표로 좀 설정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 현 영업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초과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배당 성향이 25에서 35%까지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배당 성향이 좀 배당 부분에서는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동시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진행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ERP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완성차가 이런 ERP 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적인 성장성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동사에서 이제 가장 큰 사업 채로 좀 부각을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좀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사업 운영 기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IT가 부각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일반 팩토리보다 이제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보통 IT가 접목된 거는 한 500억 원 규모 플러스 알파로 좀 붙어주는데 일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2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 IT를 하는 게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한 두 배 이상의 좀 성과를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 프리미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탑재된 기자재라든지 뭐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현대기아에서도 관련된 이런 인포테인먼트 쪽이 좀 발달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플랫폼 앞서 말씀드린 이런 ERP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춘 또 주주 환원 정책까지 좀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량 동반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충분히 이런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시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네, 현대 오토 에버에 대한 이야기 주셨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ERP 관련된 그리고 IT 접목된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가격 접근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있었던 그런 가격 라인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선 이격이 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는 한 번 정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3만 2천 원 라인에서 13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 15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격대가 뚫리면 이제 대부분 거래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뭐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내면서 네. 이제 한 10에서 15%씩 목표가 상향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1만 8천 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에 이런 수급을 보시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또 고점 부분에서 사모펀드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첨언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8천 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한세시럽, 코스메카 코리아, 덕선네오룩스, 심택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는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패밀리 SC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차선으로 보고 있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나 본느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시세적인 부분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분기 실적이 엄청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는데 일단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2분기 실적도 1분기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한 번에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에서 모두 다 두 자릿수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항상 말씀드릴 때 잉글우드랩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 법인 관련된 쪽이 그쪽 회사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금 더 선두로 움직이고 있고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뭐 같이 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업황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의류 쪽에서도 재고가 소진이 될 정도 그리고 영업무역의 차트를 보시면
정말 고공행진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소비단에서의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행주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여행객들이 과거에는 한방 화장품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이제 키포인트였지만 요즘에는 기초 화장이나 색조 쪽에서 특히나 많이 가져가게 네. 됐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신규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8%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계속적인 고객사의 그 대표 발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법인에서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 지역에서의 수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 화장품들이 북미, 유럽, 일본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기조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고공행진하는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 라인부터 23,300원까지 거의 뭐 종가 부분에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2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26,500원으로 상향해서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7,8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보다는 2차 매수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 그리고 외국인 기관에 순 매수 들어온 기관 종목들을 저희가 위주로 해가지고 토픽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네, 테크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핸들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일단은 핸들러 부분에서의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게 메모리 테스트 쪽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성장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주요 고객사가 하이닉스라든지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DDR5 전환에 따른 COK에 대한 이런 부품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 이게 사용은 제작하는 그 품목이 달라지게 되면 이 COK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마진 상품입니다. 근데 DDR5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교체 시기도 5에서 7년이기 때문에 교체 시기에 따른 또 수요 증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텔 파운드리 뭐 분사에 따른 이런 기대감들도 좀 추가적인 수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24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실적적인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HBM 테스트 핸들러 쪽에서의 개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웨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도 24년에 아마 가시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신제품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8,250원부터 8,400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대량 거래 통한 이후에도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우상향 기조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이제 좀 튀겨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000원 보고 있는데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11,5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기민하게 시장을 봐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